안녕하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다크소울3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성과 언덕 등이 있습니다. 이건 게임상에서 배치되어 있는 오브젝트들입니다. 하지만 주변을 보게 되면 산과 구름이 덮여져 있는 배경들이 있습니다. 이건 오브젝트로 꾸며진 것이 아닌 이미지를 활용하여 공간을 채워준 것입니다. 유니티에서는 이와 같은 화면을 연출하기 위해 스카이박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스카이박스를 활용하여 비워진 공간을 이미지로 채워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AI를 활용하여 이 스카이 이미지를 생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AI를 이용하여 스카이박스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사이트입니다. 사이트에서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상업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라이선스에 관해서는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측 상단에 Try Skybox AI를 클릭해줍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자신이 생각하는 이미지를 글로 적어줍니다. 한글이 안 되기 때문에 영문으로 써줘야 합니다. 번역기를 사용해서 원하는 장면을 번역해서 여기에 적어줍니다. 그리고 Generate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그 이미지를 생성해줍니다. 아직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이미지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이미지가 나올 때까지 Generate 버튼을 클릭해서 생성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단어들을 써보셔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고르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이미지가 나왔다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이미지를 다운받아줍니다. 우선 저는 이미지 두 개를 생성해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로 돌아와서 다운받은 이미지 두 개를 추가해주도록 합니다. 이미지를 선택해서 텍스처 타입을 디폴트에서 스프라이트로 변경해줍니다. 폴더 내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여 머티리얼을 생성해줍니다. 이름은 스카이박스 1로 지어주겠습니다. 복제를 해서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인스펙터에서 우측 상단에 쉐이더를 클릭해줍니다. 목록에 스카이박스를 선택해서 파노라믹을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끌어다가 스피리컬에 넣어줍니다. 상단 메뉴에서 윈도우를 선택하고 렌더링에 라이팅을 선택해줍니다. 라이팅 창이 뜨게 되면 엠빌로먼트 탭을 선택해줍니다. 여기서 스카이박스 머티리얼이 있는데 여기에 스카이박스 1을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그럼 비어있는 공간에 해당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비어있는 3D 공간에 이미지로 가득 차게 되어 먼 곳에 지역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스크립트를 활용하여 스카이박스를 변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을 이동하게 되거나 장면이 변경되어질 때 유용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스크립트를 생성해줍니다. 이름은 Change Skybox라고 정하겠습니다. 해당 스크립트를 원하는 오브젝트에 넣어주셔도 됩니다. 저는 카메라에 스크립트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클릭하면 스카이박스가 변경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머티리얼을 등록해주기 위해 퍼블릭으로 머티리얼을 적어주고 이름은 스카이1과 2로 정하겠습니다. 시작하게 되면 스카이1이 스카이박스에 등록되어 호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박스에 등록하기 위해선 렌더링 세팅을 이용해야 하고 여기에 스카이박스 변수가 있습니다. 스카이1을 여기에 대입해줍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스카이2가 스카이박스에 등록되어 호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이벤트에 등록하기 위해 퍼블릭으로 작성하고 이름은 change라 정하겠습니다. 스타트 함수에서 작성한 걸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고 sky1을 sky2로 변경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스크립트에 비어있는 곳을 각각 머티리얼을 넣어줍니다. 플레이해보면 스카이1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스카이2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스카이박스를 이용하여 장면을 연출해보았습니다. 2D에서는 스카이박스를 이용하기보단 배경 이미지로 등록해서 연출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